우리 나무에 대해서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올인원 클래스를 준비했습니다. 매번 오시는 분들마다 한 분이라도 아유 괜히 왔네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제가 전문적인 교육을 하겠죠. 네. 그리고 우리 신부장도 하고요. 요번에 교육 오시는 분들은 최고의 교육을 받아갈 수 있고 최고의 선물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직접 해보시면서 이 쌓은 노하우를 이번 교육을 통해서 대방출할 예정이니까 한 분을 추첨해서요. 네. 100만원 상당의 나무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뭐 이쑤시개 같은 이런 것들을 갖다 심었는데 말도 안 되는 성장입니다. 이만해졌습니다. 한번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 여덟, 아홉 배 정도 컸네요. 1m 이상 컸습니다. 맞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JB가지센터의 나무 아빠 김종호입니다. 네, 나무정선입니다. 아, 우리 영상을 찍어주고 계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시죠? 박사 신박사입니다. 박사 신박사 한번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신박나무동원 나무 박사 신박사입니다. 우리가 박사 신박사 가르쳐갖고 분양했죠? 분양됐습니다. 농원 이름이 신박나무동원. 유튜브에서도 신박나무동원 치시면 됩니다. 나무동원 치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거는요, 제가 8월 12일 날 올인원 클래스. 올인원? 올인한다는 거예요? 로션 같은 것도 한 방에 바르는 스킨 로션 한 방에 내는 올인원을 많이 쓰는데 우리 나무에 대해서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올인원 클래스를 준비했습니다. 침엽수도 교육하고 뭐 수국도 교육하고 교목도 교육하고 관목도 교육하고 유실수도 교육하고 제큐몬티 자작나무도 교육하고 엘라칼리카 자작나무도 하고요. 연기도 하고요. 노얄프로스트도 하고 자작나무 조스도 하고요. 자작나무 품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그 교육까지 다 하겠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수종들을 많이 알려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무를 이렇게 앞에 뒤에 놨는데요. 요 나무가 혹시 식재한 지 며칠 됐는지 아세요? 식재한 지 제가 알기로는 한 3개월 정도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3개월? 제가 알기로는 4월 20일 정도 심었으니까요. 지금 이 나무를 심은 지요 두 달 반이 됐어요. 두 달 반이 됐는데 이만한 걸 심었죠? 아닙니다. 얼마나 걸 심었죠? 지금 여기 앞에 갖다 놨는데 정말 뭐 이쑤시개 같은 이런 것들을 갖다 심었는데 말도 안 되는 성장입니다. 이만해졌습니다. 한번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 여덟, 아홉 배 정도 컸네요. 1m 이상 컸습니다. 맞습니다. 요거는 달래칼리카. 그 다음에 제큐몬티도 좀 많이 컸는데요. 데큐몬티도 한 80cm 정도 나왔는데 얼마나 걸 심었죠? 여기는 정말 더 조그만 조그만한 거, 요만한 걸 심었는데 벌써 막 이만큼 됐습니다. 와, 자작나무 성장수도 끝내줍니다. 우리가 자작나무를 미리 주문도 받죠? 맞습니다. 이제 수량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미리 예약하신 분들이 아니고 구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네. 올해는 저희가 미리 예약하신 분들한테는 작년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예약을 받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육 보시는 분들, 자작나무가 필요하셨던 분들은 자작나무 시리즈가 다섯 가지가 있으니까요. 그때 오셔서 하셔도 되고요. 맞습니다. 일단은 교육을 받고 나서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네. 교육비는 30만원인데요. 30만원어치 다 뭘로 드리죠? 나무로 드립니다. 나무로 드립니다. 말이 그렇지 교육비를 받는 게 아니라 나무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나무를 더 많이 드려야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그래야지 많은 분들 또 만족도가 올라가는데 그쵸. 매번 오시는 분들마다 한 분이라도 아유 괜히 왔네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왜냐면 나무를 더 많이 드리니까요. 교육은 공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교육비를 받는 이유는 뭐냐면 제대로 키우시고 제대로 관리하실 분들 오셔서 교육받고 심으시라 이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교육을 받을 때 공짜 교육보다는 내가 돈을 지출하고 다시 선물로 받아가면 일석삼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날짜는 정확하게 한번 얘기할까요? 네, 날짜는 정확하게 8월 12일 토요일이고요. 네. 저희가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뭐 마음 같아서는 1,000명도 넘게 하고 싶지만은 안 되기 때문에 인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꼭 빠른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날 오시면 혹시 내가 내년 봄에 나무 식재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그날 교육 오시는 분에 한해서는 무조건 DC에서 드릴 겁니다. 예약을 DC에서 받을 겁니다. 그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 봄 같은 경우에 자작나무를 사고 싶어도 못 샀죠. 맞습니다. 그래서 미리 주문하시면 다 구매할 수 있으니까 매우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P9 심으시면 좋겠지만 요거 심어도 이렇게 크기 때문에 저렴한 나무 심어서요 키우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비용적으로 절약할 수 있습니다. P9하고 요 나무의 가격 차이는 배차 이상이 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 나무를 심으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투자 비용이 적어야 되겠죠. 아무래도 뭐 P9 심으면 조금은 더 잘 크겠지만 그렇게 차이가 안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플러그 P9 또 다간으로 된 제큐먼트 자작나무를 또 재배를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자작나무를 다간으로 기르면 수익 창출 구조에 훨씬 유리한 고지에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교육을 신청하시려면요, 저희 홈페이지 주소 띄울 건데요, 거기에 링크 띄워놓을 테니까 거기다가 신청하시면 되고요. 전화로 하셔도 됩니다. 전화로 하셔도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전문적인 교육을 하겠죠. 네. 그리고 우리 신부장도 하고요. 우리가 또 정원 꾸미기 이런 것도 또 알려드릴 수 있고요. 앞으로 새로 나온 수종뿐만 아니라 꼭 신품종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고요. 기존에 예전 품종도 좋은 것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소개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수목원이라든지 또 카페라든지 이런 걸 많이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또 그라스들도 식품종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관목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보통 조그만한 나무들 있잖아요. 조그만한 나무들도 이쁜 나무들 땅에 심어놓고 수익 창출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알려드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교육 오시는 분들은 최고의 교육을 받아갈 수 있고 최고의 선물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지난번처럼 똑같이 한 분을 추첨해서요. 네. 100만원 상당의 나무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큰 선물을 또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교육을 하는 거는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그 식물에 대한 거를 제가 알고 있는 거를 많이 전파할 수 있다는 그 보람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 많이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농을 하더라도 땅부터 사고 기계부터 사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제대로 농사질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교육 오시는 분들은 정원을 꾸미든 이걸로 수익 창출하든 트렌드를 알아야지 이 농업에서는 성공할 수가 있다. 그래서 트렌드를 알기 위한 최고의 좋은 교육을 저희가 시작을 하니까 꼭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접 해보시면서 이 쌓은 노하우를 이번 교육을 통해서 대방출할 예정이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혹시 나무 심는 거 봤나요? 제가 딱 두 번 봤습니다. 얼마나 빨리 심나 봤나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보통 나무를 심으면 한 4명하고 저 혼자 해도 제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나무 심을 때 있잖아요. 포트는 작은 묘목들을 심든지 아니면 큰 그 유실수나 이런 걸 심을 때 빨리 심는 방법도 그날 알려드리면 매우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날 최고 핵심은 전정전지. 예, 전정을 쉽게 누구나 아무 나무를 쉽게 배울 수 있는 이런 전정전지법을 가르쳐드리면 매우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청은 어디다 해야 된다고요? 네, 신청은 지금 나오고 있는 우리 전화로도 가능하고요.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인터넷 주문도 가능합니다. 인원 제한이 있으니까 차게 되면은 저번 추국 교육 때도 차버려가지고 못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네, 그분들을 위해서 좀 더 빨리 제가 영상을 많이 올려놓을 테니까 얼른 들어오셔가지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나무의 전사님. 네. 박사 신박사가 형님이시죠? 맞습니다. 한번 소개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분양했으니까 농원 홍보도 제가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체인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체인지 하겠습니다. 제가 신박사로 변해보겠습니다. 하나. 네, 안녕하십니까. 신박나무농원 나무박사, 박사박사, 신박사입니다. 신박사님,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네. 제 제자인데,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많이 성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사박사, 신박사 유튜브 요즘 찍고 있는데, 네. 두 편 찍은 것 같아요. 네? 네. 네. 저는 신박사 농원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신박나무농원으로 했죠? 네, 신박나무농원입니다.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박사박사, 신박사도 그날 교육 오셔갖고,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인사도 하면 이렇게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저희 제비관센터에 항상 오시면요.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남아빠가 확실히 도와드릴 수 있고요. 그날 교육 신청하시는 분들은요. 저 나름대로의 선물을 또 준비한 게 있으니까 그걸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제비관센터는 우리 원예 업계의 선두주자로 열심히 해서 우리나라 온국도를 푸르게 만들게 저의 보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JB가드센터의 나무교육, 원샷 원킬, 올인원 교육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